2024년 5월 9일 이정훈입니다. 의정 갈등은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의대 입학생 정원 증가 문제는 딱 2,000명이 되느냐, 2,000명이 되지 않느냐, 숫자에서는 변동이 있을지 모르지만 증원 자체는 그대로 간다. 즉 이번에 의정 갈등은 정부가 승리한다. 이런 예측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의과대학 교수들은 소심하고 의사협회 측은 너무 무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무례한 의사협회 측에서 나오는 주장을 보게 되면 무리가 많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열린 사회에 살면서 과학자들을 수입하죠. 삼성전자에 가보면은 다양한 나라에서 온 과학자들이, 연구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근로 현장에도 근로자도 있지만 과학자들이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뭐 대단하다고 수입하면 안 된다. 이걸 가지고 선동들을 하는 강경 의협 관계자를 보면서 의정 갈등은 의사들의 패배로 끝날 것이다. 저는 예측하는 바입니다.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의정 갈등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게 윤 대통령하고 야당하고 갈등이 심해진다 그러면 거기에 편승해서 의정 갈등도 부각이 되고 그에 따라 의사들의 주장이 많이 퍼지게 되지만 이제는 어떤 협치의 형태로서 수습으로 가기 때문에 이 의정 갈등도 뉴스의 밸류가 떨어지면서 의사들의 패배로 간다. 이제 의사들이 자신들의 이 뒤처리를 어떻게 아름답게 하느냐 그 부담을 안게 됐다는 지적을 한꺼번에 하는 바입니다. 지금 이제 전공의들이 아직도 복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라는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빠르면 이달 20일 예고가 있고 입법 예고가 있고 그리고 시행령이 바뀌면은 외국 의사들이 들어와서 수련병원, 즉 전공의들이 일하는 병원에서 전공의 역할들을 대신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시행령 개정의 문제점은 뭔가 하면은 이 전공의들이 복귀하면은 이 외국 의사들은 한국 의료 현장을 떠나야 된다는 게 큰 맹점입니다. 외국 의사가 우리나라에서 보건의료를 할 때는 보건의료 재난경보가 심각할 때라에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을 한 이후 그게 지난 2월 23일 그때부터 우리는 보건의료 재난경보를 가장 높은 심각으로 지금 해놓고 있거든요. 심각으로 벌써 두 달 이상 지났기 때문에 심각 단계이니까 외국 의사들을 한국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의사 자격증이 없어도 돼요. 그러나 이제 심각 단계가 이제 풀리게 되면은 돌아가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과연 임시로 일하기 위해서 한국의 의료계에 올 수 있는 의사들이 외국 의사가 얼마나 있겠냐 이건 앞으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오게 되면 과연 우리 환자들과 소통이 되겠느냐? 제가 한번 싱가포르에서 갔다가 제가 아는 사람이 싱가포르 가면 해산물이 많잖아요. 잘못 먹고 알러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의대병원과 응급실로 갔는데 그 사람이 아픈 사람은 정신이 없고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만요. 뭐 개를 먹었다, 크랩, 안 되는 영어로 크랩 먹었다, 알러지까지 설명했는데 뭐 막 가렵다, 뭐 이런 영어 단어를 갑자기 찾으려니까 문장도 안 만들어주고 단어도 안 떠오르고 되게 애를 먹었어요. 근데 그 싱가포르 응급실의 병원 의사는 인도계로 보였는데 천천히 제 말을 정확하게 알아듣더라고요. 제가 표현하는 걸. 그래서 언제부터 그랬고 이 크랩을 어떻게 먹었고 알러지는 처음이고 시간은 언제고 그리고 굉장히 더운 날씨고 발진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좀 어려웠었는데 뭐 가렵다까지는 표현했는데 그가 이제 알아듣고 거꾸로 묻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응급처치를 해주긴 해줬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영어 표현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걸 응급실이라고 하는 데는 상당히 바쁜 공간인데 그 싱가포르 그 의료원은
그렇게 바쁜 느낌이 안 들었어요. 우리나라 응급실은 저도 가봤지만 부주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통역사가 있어서 표현한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응급실에 가보면 환자는 막 사고로 온 사람들은 막 피범벅인데 본인이 자기 상황이 왜 이렇게 설명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를 발견했던 경찰관이나 가족이 와서 뭐 횡설수설 할 수밖에 없죠. 정확히 언제 어디서 발견한 것만 알지 왜 이렇게 상처가 나게 됐는지 넘어진 건지 교통사고인지 그에 따라 다 응급처치가 다른데 그런 표현하는데 어려움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과연 외국 의사들이 응급실에 왔을 때 전공의들이 응급실에 많은데 해낼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들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정부는 보건복지부는 시행령을 바꿔서 외국 의사들이 와서 대한민국 의사시험을 붙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이 하던 자리를 심각단계이기 때문에 할 수 있겠다라고 입법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의사협회는 반대를 하죠. 반대를 하는데 그중에 지금 현재 새로 의사협회장이 된 사람이 임현택 씨거든. 임현택 씨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소말리아 20년 만에 의대 졸업식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coming soon, 곧 온다 라고 썼습니다. 이거는 뭔가면은 소말리아 20년 만에 의대 졸업식, 이거는 2008년 12월 AP통신이 찍은 사진을 갖고 2019년 10월 19일 한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옮겨놓은 거였어요. 자기네 페이스북에다가. 당시 이제 이를 이 사진을 보도했던 AP는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도시 중의 한 곳인 소말리아의 모가디슈에서 의대생 20명이 졸업장을 들고 있다. 이렇게 사진 설명을 달았습니다. 그 소말리아에서는 블랙호크다운이라고 소말리아에서 내전이 있었죠. 그 문제를 중재하기 위해서 미국의 우리로 얘기하면 육군의 특공연대 특공여단이 있죠. 전방에 군단 가게 되면 특공연대가 있고 이작사 쪽에 가면 특공여단이 있는데 그런 부대를 파견했죠. 우리의 육군 특수전 부대 같은 특수전 부대가 아니라 특공연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중재 작전을 하다가 오히려 반군들한테 당해서 출동했던 미군들이 살해당하고 살해당한 거는 미국의 UH-60 헬기가 작전을 하다가 오히려 반군들한테 격추돼 떨어졌죠. 그래서 거기 타고 있던 병사들의 시신을 끌고 다니면서 막 하여간 살벌하게 했었습니다. 블랙호크가 추락한 거는 미국에서 블랙호크 다운이라는 영화까지 만들어졌고 그것 때문에 그때 아마 클린턴 정부에서 철수를 했을 거예요. 소말리아를 그냥 아우 뭐 저기는 안 되는 나라다고 철수했고 그래서 소말리아가 더 엉망이 돼갖고 소말리아에서 해적들이 나와갖고 아덴만에서 너무 노략질을 하니까 우리 한국도 청해부대를 파견했고 청해부대가 우리 그 석회균 성장이 몰고 가는 부대를 배를 민간 배를 소말리아 해적이 납포했을 때 우리 청해부대가 있던 UDT 그건 해군 특수전 부대죠. 육군 특수전 부대와 비슷한 그 지역대 친구들이 작전을 해서 소말리아 해적을 제압하고 석회군 선장 이하 선원들을 구조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엉망이 됐던 데가 소말리아입니다. 그런 소말리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니까 소말리아에서 처음으로 의과대학 졸업식을 했다. 그래서 20명이 졸업했다. 그게 하나의 그 당시 기사였던 거죠. 소식이었던 건데 그걸 보도했던 기사를 띄운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소말리아 의과대학 정신없는 나라 모가디슈에 있는 소말리아 의과대학 나온 사람들도 대한민국에서 의사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비꼬는 거죠. 이 게시물에 대해서 댓글을 남긴 님들은 임 회장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당신 이런 거 올리는 거는 인종차별에 걸릴 수 있다라는 댓글을 다니까 알아차리고 임 회장은 이 글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없이 많은 수진국 의사 수입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수진국 의사를 수입할 것이 아니라 후생 노동성 장관 하나만 일본에서 수입하는 게 낫겠다. 네. 일본에서는 우리 보건복지부 회장에게 후생 노동성인데 일본에도 의사들을 우리보다 먼저 정원을 늘렸어요. 의과대학을. 근데 거기는 별 탈이 없이 넘어갔습니다. 뭐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일본 정부하고 의사단체하고 합의가 잘 됐다는 건데 일본 의사들은요. 의협단체는 일본 정부가 추진한 증원에 대해서 아예 시비를 안 걸었습니다. 이거는 자기들이 할 게 아니라고 본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는 지금 의사들 단체를 하고 보건복지부 차관하고 특히 보건복지부 차관은 콕 집어서 의사단체들이 공격을 하고 있죠. 뭐 그래서 그런지 일본
후생 노동성 장관을 수입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비꼈습니다. 저는 이렇게 비꼬는 것들이 의사들한테는 부담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의사단체, 전국에 그 의과대학에 있는 교수단체들 모임인 뭐 비대위 협의회인가에서는 4월 20일부터 의과대학 교수들이 집단으로 사직할 거라고 밝혔는데 지금 5월 9일이죠. 열흘 이상 지나갔는데 뭐 일부 사표를 낸 사람이 있겠지만 집단 사직이 됐다는 얘기를 보도를 보셨습니까? 제가 서두에서 의과대학 교수들은 소심하다. 참 미안한 얘기지만 그 단정적으로 제목을 달았는데 의과대학 교수들은 사표를 거의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사기를 친 거네요. 거짓말한 거네요. 국민들을 자기들이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로 협박을 한 거네요. 왜 의대 교수들은 사표를 안 낼까요? 사실은 의과대학 교수를 하면서 그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의사를 같이 하는 게 수입이 짭짤합니다. 나가서 본인이 개원의를 하게 되면 불편한 게 많아요. 우선 원무과 업무도 할 사람을 구해야 되고 원무과 업무가 또 잘 모르죠, 그쪽은. 저도 이제 기사 쓰고 취재하는 건 잘하지만은 제가 만약 신문사를 차린다면은 뭐 광고 따오고 수금하고 하는 거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진급시키고, 어떤 사람 뭐, 어떤 보직 주고 하는 인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세금도 내야 되고, 세금이 또 얼마나 복잡해요. 그런 거다 하고 나서, 제 친구 중에 하나, 한 친구는, 마취과를 나온 친구였는데, 용인에서 병원을 차렸다가 파산했어요. 의사들이 개원하는 게, 그 친구는 의원이 아니라 마취과니까, 여러 과를 모아서 종합병원 비슷한 병원을 차렸다가 파산했어요. 그 병원 차리는 게 의외로 쉽지 않더라고요. 차려놨는데 환자들이 안 오고 그러면 또 차렸는데 뭐 사고가 나가면 환자들이, 사고 나면 환자 안 오잖아요. 그럼 병원이 무너집니다. 감당을 못해, 인건비를. 근데 그 부담을 안고 의대 교수들이 사직하고 나가서 병원을 차린다고, 개원을 한다고, 의대 교수가 받는 존경이 얼만데, 개원하는 의사들은 그렇게 존경받 못하잖아요. 물론 그분이 헌신적으로 하면 지역 의료인으로 추앙을 받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하고 거기에 지지하고 그다음에 의과대학 정원 증가에 반대한다고 사표를 낸다? 처음부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였죠. 그런데 지금 정부는 계속 전공의들이 안 오니까 심각 단계에서 외국 의사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니까 또 이렇게 반발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기성 반발을 하지 말라는 게 저희 주제입니다. 다시 한번 무슨 얘기냐?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사건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할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겁박을 했지만 날라간 거는 추미애였다.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지금 의사협회 단체는 제2의 추미애일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이 의대 정원, 이대 의과대학 증원 문제에 대해서 의료계에서는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 어려운 것 같다. 이것이 대화의 걸림돌이었고 의료계와 협의하는데 매우 어려워서 계속 늘어졌다. 그래서 마냥 미룰 수 없어서 2,000명 증원을 했던 건데 지금이라도 자기네 안을 정리해서 내봐라 그러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 교수들이 사표 낼 것처럼 했지만 전국 교수들은 사표를 안 내고 있잖아요. 자기네끼리도 말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거예요. 물론 국립대에 지금 사립대 의과대학은 정부가 준 안대로 다100% 증원을 하겠다 그랬는데 국립대에서는 일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대도 내년, 내후년 들어가면 스스로 정원을 안 하고는 못 빼길 거예요. 자기들이 정리를 못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정부 탓으로 돌린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웃긴 게 어떻게 대한민국 의사 수요를 의사들이 결정합니까? 이러한 독과점이 어딨어요? 이런 독점이 어딨어요? 대한민국에서 정원을 딱딱 정하는, 그렇지. 대한민국 국군의 숫자나 경찰의 숫자, 뭐 이런 거는 그군 조직에서 이게 필요합니다 하고 정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는 완전 자유 경쟁이지 않습니까? 지금 삼성전자나 이런 데 연구소에 가보면은 외국계 석박사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일하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 석박사들도 미국 가보면 미국 기업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다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의사들만 왜 수입 못하게?
니들이 뭔데? 물론 지금 대한민국 언론사에 외국인 기자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대한민국 교사들 중에 외국인이 있느냐? 거의 없습니다. 네, 그거는 언론계라든지 이런 뭐 교육계는 언어 때문에 굉장히 진입하기가 어렵지만은 의학이나 공학은 굉장히 쉽습니다. 뭐 같죠. 환자하고 대화가 되느냐 문제. 이제 과학계에서는 대한민국 과학자들도 되게 영어를 하니까 소통이 큰 문제였고 병원에서는 이제 환자하고 의사가 소통이 안 되니까 문제는 있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왜 이렇게 의료계는 탁 틀어막고 자기네끼리 의과대학 정원도 마음대로 못 내리게. 아니 그렇게 완벽하게 자기 안전한 직장이 어디 있어요? 의과대학 나와가지고 우리 저 기타 치고 하는 윤영주 씨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니다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했습니다. 근데 그가 의사 행위를 안 하고 의사 일을 안 하고 이 대중음악과로 갔죠.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런 사람 중에 나와가지고 공학하고 같이 연결해서 의공학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100명 졸업 싶으면 100명 전부 다 의사가 되고 그것도 소수로 운영해서 봉급 많이 받겠다. 지금 뭐 미국에 계셨다 있다가 오신 분 얘기 들어보면은 미국 의사들이 한국 의사보다 봉급이 많지만 그 상대적인 미국은 지금 8만 불의 국가잖아요. 국민 우리는 3만 불의 국가고 그거에 비유하면 한국의 의사들이 더 본을 많이 받는다 얘기합니다. 의사를 함부로 못하게 해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단체 이거 지독한 이익단체 아닌가요? 이익단체가 정부를 왔다 갔다 해? 안 되지. 물론 이익단체에서 보는 사람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지만 그 이익단체보다 더 큰 수의 국민이 있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의료가 돼야지 어떻게 의료단체를 위한 이익단체를 위한 의사수를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니까. 아, 지금 전 의사협회장인 노한규 씨는요, 자기의 SNS에, 이번에 뭐,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 하면서 의사협의회를, 의사협회를 개원의단체라고 한 거에 대해서 의사협회는 그게 아니다. 개원하지 않은 대학 교수들도 의사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단체다고 반발을 했습니다. 그거 뭐 틀린 것 같고 한 건데, 이에 대해서 의협회장을 지냈던 노한규 씨는 대통령의 지성에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지능에도 의문을 갖게 됐다고 했습니다. 참 심한 말을 하는데 노한규 씨는 그전에 이과생들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렸는데 문과생들이 나와서 망치고 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는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 다 문과 출신이죠. 이명박은 고려대 경영대, 노무현 대통령은 대학은 안 나왔지만 판사 출신이고 변호사니까 문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문재인, 윤석열은 법대를 나왔으니까. 근데 이게 윤석열을 향해서 문과생들이, 이과생들이 벌어놓은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지성의 의문을 표현했었는데 이제는 지능에도 문제가 있다. 의협을 개원의 단체라고 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공격들을 했습니다. 지금요. 지금 병원, 뭐 경희대 병원이 6월달 봉급을 못 줄 정도로 어렵다. 네, 전공의들이 안 나오니까 환자들이 확 줄었죠. 지금 경희대 포함해서 이 수련 병원들이 지금 다 문 열고 있어요. 안 열면은 적자가 커지니까. 또 의사들이 안 한다면서 자기 봉급 받아야지 일합니다. 전공의들만 버텨갖고 쩔쩔매고 있을 뿐이지. 이 노한규 씨는요, 의사협회에서 사실은 탄핵당했던 사람이에요. 말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근데 그러한 노한규 씨에 이어서 지금 임현택인가 그 양반도 말을 너무 세게 하고 있거든.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의사들이 억울한가 보다 하지만 지금 의과대학 교수들은 나와서 일하면서 돈은 돈대로 받으면서 힘들다고 하면서 조금 쉬겠다고 하면서 이거 뭐야? 꿰부리는 거야? 뭐야? 환자도 많지 않은데. 이런 여론이 퍼지면은 의사들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지금 같은 존경을 못 받게 될 겁니다. 특히 의과대학 교수들. 앞으로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수익 내기 더 어려워질 거예요. 개원의들은요, 가서 보시면은 정식 간호사를 안 쓰고 간호조무사를 쓰잖아요. 그게 돈 때문이잖아요. 근데 대학병원은 다 4년제 나온 간호사를 쓰는데 간호사들이 이게 전문직이라 봉급이 많잖아요. 또 그분들은 또 장기간 근무하면서 간호본부장이나 부장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건비가 많이 나갑니다. 개원의들은 간호조무사 하다가 한 10년 안 돼서 많이 나가고 새로 교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하면 대학병원이 너무 많은 인건비를 쓰기 때문에
돈을 많이 못 벌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환자까지 줄어든다 그러면은 각 대학에서는 의과대학을 부속병원을 유지해야 될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나빠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의사들은 의협단체의 강경파가 주도하면서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고 있습니다. 제2의 추미애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미리 해주는 바입니다.